저 왔어요.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배워보실 수 있는 점묘화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준비물은 다들 집에 가지고 계신 이 면봉, 그리고 종이. 저는 8절지 스케치북으로 준비했지만 사이즈가 작을수록 초보자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 팔레트가 되어줄 종이 호일. 만약 종이 호일이 없으시다면 그냥 종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물과 연필, 지우개를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그림은 조르주 세라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왠지 이 그림 익숙하지 않나요? 처음 보신다고요? 이거 미술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인데. 오케이. 우선 종이 위에 스케치를 올려줍니다. 배경에 보이는 가장 큰 비례를 잡아준 뒤에 그 다음으로 눈에 띌 법한 큰 대상을 그려줍니다. 중간중간 핸드폰도 보시고 턱도 괴어가면서 쉬엄쉬엄 그려주세요. 그렇게 설렁설렁 스케치가 완성되었다면 필요한 색깔을 기름 종이 위에 짜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면봉에 색을 찍어주세요. 전 먼저 넓은 배경을 칠할 거기 때문에 초록색 위주로 색상을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쿡쿡쿡 하면 금방 완성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면봉 컨트롤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찍어봤습니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은 느긋한 일요일 오후에 그랑드 자트 섬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기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프랑스의 센강 가운데 이렇게 있네요. 발음은 그랑드 자트 섬이라고 합니다. 쇠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겨지는 이 작품은 1884년에서부터 1886년에 만들어진 그림인데요. 약간 우리가 주말에 한강공원 가서 피크닉 가는 그런 느낌으로 1880년대 프랑스 사람들도 강가에서 쉬었나봐요. 이제 기존 면봉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뾰족 면봉을 준비해줍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 정도 투자하시면 조르주 세라처럼 그릴 순 없고요. 조금 더 작은 점을 찍을 수 있어서 그림의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면봉으로 해야 할 것은 계속 끊임없이 두들겨주는 겁니다. 이때 요령은 그냥 생각 없이 두들겨주는 겁니다. 점을 이쁘게 찍어야지, 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림의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처음 찍어놨던 기존의 점을 다 뭉개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완전 빽빽하게 찍어줘야 그림의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어차피 틀려도 또 점 찍으면 되니까 그냥 팍팍 찍어주세요. 그렇게 점을 찍다가 좀 지쳐서 요거트를 먹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면적인 배경을 칠해줬으니 작은 객체를 칠해주도록 할게요. 이때 팁은 작은 면봉을 사용하는 겁니다. 배경을 칠할 때는 형태가 정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색상과 경계선만 얼추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 앞에 지금 가까이 있는 객체는 형태가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완성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큰 면봉으로 경계선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작은 면봉을 사용할수록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배경을 정확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거를 흐릿하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의 얄팍하기 짝이 없는 미술 상식을 알려드리자면, 조르주 세라는 순간적인 빛을 포착하는 인상파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즉흥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기존의 인상파의 표현보다는 빛과 형태를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의 탐구심이 이렇게 점을 찍는 듯한 독특한 그만의 화풍으로 표현이 된 것인데요. 물론 조르주 세라만의 이 점묘법 정말 아름다운데 이 점을 하나하나 찍는 듯한 이 집착이 조르주 세라가 31살에
단명하게 되는 주 원인이 아니었나 너무 힘들어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조르주 세라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이 그랑드 자트 바로 왜 이렇게 어려워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은 가로 3m, 세로 2m 정도의 엄청 큰 작품입니다. 감히 추측해보건데 이거 만드는데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면봉 하나로 조르주 세라만의 깊은 고뇌와 아름다운 색채감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은 이 집착을 면봉 하나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역사에 남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방구석에서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저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은 과거가 하나 있어요. 저는 대학생 때 대부분 성인의 대상으로 미술을 가르쳐드리는 일을 하면서 월세를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유명한 그림을 볼 때마다 이거를 회원님들이 그릴 때 어떻게 해야 좀 쉽고 재밌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해요. 아 그럼 이렇게 면봉으로 점을 찍는 듯한 점묘화 기법은 대부분 사람들이 학생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면봉도 집에 다들 갖고 계실 테니까 스케치만 어떻게 좀 잘 그려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거 겁나 어려워요. 내가 색감에 좀 자신 있다. 내가 딱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색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겠다 하시는 갓반인들만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댕댕이 모양을 표현해주었으면 조금 더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기 위해 주변에 배경색 도트를 찍어 좀 더 정확한 형태감을 표현합니다. 이때 최대한 빈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도트를 찍어주세요. 그렇게 주변부 그림자까지 표현해주시고 나면 조르주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찰리 채플린의 명언을 알고 계시나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찰리 채플린은 말하였는데요. 역시 멀리서 보면은 빛과 색이 조화를 이룬 한 폭의 그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저의 체념이 하나하나 담겨있네요. 이렇게 미술 수행평가를 하다가 인생을 통찰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